복고가에 왔는데요. 아, 지을 것 같거든요. 가방에다가 카메라를 담고 렌즈도 막 다 갖고 왔는데요. 아이씨, 여행은 역시 오스모 포켓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. 가방 안에 편안함, 가방 안에 즐거움인데요. 이거를 하나 샀거든요. 전원을 딱 켜게 되면은 상당히 작동이 되는데요. 보시면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바뀌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요, 위아래로 참 잘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요,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, 이렇게 셀카 모드가 되거든요. 또 셀카 모드가 됐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정면 모드가 참 잘 되고 있거든요. 역시 후쿠오카에서 서울 사투리 한다는 건 말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괜히 급해졌나 봐요. 그리고 이 버튼은요, 짐벌이 잠기기도 하고 FBV라고 해서 영어 기능이거든요. 예. 퍼스트, 예. 네, 그리고요, 이렇게 보시면 짐벌이 팔로우 모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. 사실 뭐 기능은 별거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 번 했는데 되게 민감하더라고요. 엄지를 살짝 하게 되면은 스무스하게 돌아가고요. 그리고 또 엄지를 살짝 내리면 상당히 또 스무스하게 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쪽으로 하는데 약간의 단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엄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틸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데 요거를 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려니까 약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좀 짜증이 났거든요. 그래도 뭐 이미 샀으니까 잘 쓰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말이 참 잘 꼬이는데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여행 올 때 제가 추천하는 건데요, 요 스트랩이거든요. 이게 핏 디자인에서 만든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,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가방끈을 긁게 해주는 기능이 딱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딱 밀리고 이렇게 해서 딱 하게 되면은 일어서게 되면은 되게 편안하고 상당히 좋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요거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게 또 멋있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가방에다가 뭐 가방 챙기고 타야 되는데 이렇게 바클에다가 딸깍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딸깍 참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그런 안정적인 쾌감,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에델크론이 있는데요, 생각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생각대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요걸 이렇게 돌리면은 오토바이 소리가 되게 우렁차게 잘 지나가고 있네요. 이게 딱 이렇게 되는데요, 생각대 그냥 놓고 돌리면 끝나거든요. 근데 생각대가 무거워가지고 안 갖고 왔어요. 귀찮거든요. 그냥 찍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목각대라 그러는데요, 이렇게 딱 대고 돌리면은 아주 흔들림도 없고 상당히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여행 갈 때 이런 카메라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도 폰카로 찍고 있거든요. 로켓 펀치는 벌써 지쳐가지고 진이 빠졌고요. 저는 그나마 좀 난데요. 여러분들이 여행을 만약에 온다, 그냥 다른 거 다 빼고요,
아이폰 그리고 오스모 포켓 두 개만 갖고 오면 다 필요 없어요. 뭐 소니고 나발이고 뭐 캐논이고 뭐 후지고 다 그냥 다 주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찍는 거 이게 제일 좋거든요. 진짜 카메라 갖고 온 거 다 집에 다시 갖다 놓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만약에 여행을 간다 카메라 주섬주섬 챙기지 말고요. 지금 되게 저희가 힘들어 갖고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되게 사실만 말하고 있거든요. 이게 짱이에요. 안 그런가요? 맞습니다.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아, 오랜만에 후쿠오카에서 서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되게 어색해서 부끄러워요. 마이크도 안 달고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영상이 참 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분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3박 4일 동안 후쿠오카에 있는 동안에는 오네가이시마스로 할까요? 오네가이시마스, 아리가토 고자이마스, 조토 고다세네. 아, 번역기 후기는 제가 다 써보고 나중에 리뷰를 올릴 거거든요. 그때 또 봐주실 거죠?